적폴체 TV. 네, 주제 문제고요. 주제는 선지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건 24번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풀리면 가운데를 봐야죠. 대부분은 뭐 저도 전부 다 보고 풀긴 풀어요. 자, 그럼 갑니다. 디스클로저. 여기서 디스클로저는요, 폭로라고 가지 말고 공개로 보세요. 공개. 공개의 중요한 이점이, 여기 콤마가 양 옆에 있죠? 그럼 이거 삽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opposed to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제하고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풀어볼게요. 공개의 중요한 이점은 공격적인 규제보다도 공격적인 규제 형태와 반대되게 유연함이고요. 이점이. 그리고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그런 존중이래요. 자, 그럼 이 지문은 여기서 나왔네요. 공개와 규제를 대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느낌 잡으셔야 되는데, 공개가 이점이 있는데 이게 유연하고 존중한대요,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공개하는 건 좋은 거고 규제하는 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내용과 구조를 추측을 해본 다음에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끝부분을. Disclosure does not interfere with. 공개가 간섭하지 않고요. 콤마 있으니까 이거 삽입된 거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좋은 말이네요. 심지어 촉진시키기까지 하는데 뭘요? 자율성.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촉진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거 디스클로저는 좋은 거네요. 디스클로저, 자율성 키우는 거니까 이거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 공개가 좋다라는 내용의 선지를 일단 찾아봐요. 1번 보니까요, steps to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s. 그런 공공의 정보를 고객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단계. 이건 뭐 이 내용은 맞죠. 공개하는 거 맞죠. 뭐 public에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1번은 세모 표시는 되고요. 그리고 2번은요, benefits of public sizing information,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나왔네요. 정보 공개하는 거 이점이고, 그리고 선택하는 얘기도 나왔죠. 이거는 뭐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3번은요, strategies for companies to increase profits in a free market. 자유시장에서 이윤을 증가하려는 회사의 전략? 회사의 전략 아니죠. 그리고 4번은요, 야, 이건 그냥 봐야 되겠다. 네, 필요성인데 식별하고 분석하는 필요성이래요. 현재의 산업 추세를. 이거 아니죠. 그리고 5번은요, 다양한 시장의 효과, 합리적인 고객의 선택에 대해서. 다양한 시장 얘기 나오지 않았죠? 이거 23번은 금방 풀리는데요. 그래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읽은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3번 다 보고 풉니다.
규제 명령이 무딘 칼이래요. 이제 비유 표현 나왔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콜론 나와 있으니까 무딘 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규제 명령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for example 나왔죠? for example 나왔으면 이거는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읽을 필요 없습니다. for example 있는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그래도 보긴 봐야죠. 사례가 뭐냐면, 가전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의 요건들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덜잘 작동하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information provision 나왔고요. 근데 이게 대조적으로란 말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지문은요,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디스클로저와 레귤레이션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 대조가 길게 풀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프로비전은 뭐예요? 바로 디스클로저죠. 정보의 공개니까. 자, 이거는 뭐겠어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죠. 게임 끝났네요. 여기에서 좋은 얘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if절 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보 공개하는 것에 사례가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수능 영어 지문에서 이렇게 if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사례입니다. 이게 여기도 있어요. 여긴 레스토랑이네요. 그러니까 안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정보 공개하니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이 정보 공개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그 요구 받는다면 차의 안전상의 특징들을 측정하고 그리고 공표하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잠정적인 자동차 고객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사를 다른 특징들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가격이나 스타일링처럼요. 자, 그리고 레스토랑의 고객들이 음식에 있는 칼로리에 대해서 그런 통지를 받는다면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남겨두는데요. 칼로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죠.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